근데 진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옛날에 나 그 유튜브 통계표 보면은 이제 그 남녀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저 완전 태양성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림판을 설명해 줄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이게 유튜브 비율이야. 100%라고 치면은 말도꾼의 상태. 여기에다가 끝. 진짜야. 내 옛날 상태가 이랬어. 야, 이건 좀 너무해.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 지금은 요 정도 됐어요. 와, 도졌다. 와, 야, 씨, 얼마만에 듣는 소리야, 이거? 토큰 설치. 와일드호크의 능력자를 뽑아라. 능력자를 한번 뽑아봅시다.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능력자세요? 저 지금 초능력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용언 날렸는데 지금 굳으신 거, 이게 바로 용언입니다. 조심하세요. 무슨 능력을 공부하세요? 저, 그냥 애매하긴 한데 그냥 막 초능력을 배우고 싶어서. 아, 초능력을 배우고 싶으세요? 어떤 초능력? 제가 웬만한 초능력 다 됩니다. 요새 제가 시간정지 초능력 배우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제가 이 능력을 발산하는 순간 이 일대에 주의 3초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진짜요? 예. 그런 거 하려면 조금 힘들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초만 멈출 수 있어요. 시간정지 발동! 와를 구하라! 3초! 보셨죠? 3초간 정지된 거. 이 힘을 쓰면은 몸 안에 있는 정력이 다 빠져나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솔직히 말할게요. 초능력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저 혼자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아, 근데 이상하게 그 뭐지? 좀 많이 들은 목소리 같아요. 뭐지?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바이올리니스트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고요. 제 바이올린을 들으면 누구든지 저에게 현혹되어 버립니다. 진짜요? 그 초능력? 네, 맞습니다. 아, 뮤즈! 좋아! 능력 쓰세요! 오케이! 그 옛날에 쿵푸엇을 보시면은 그 가야금 튕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능력자네. 계란님의 초능력. 뭐 계란 던지기예요? 거의 메이플 스토리? 계란 던지기 아니에요? 아니, 김상중 씨가 오셨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입니다. 오늘은 자기 초능력자라고 믿고 있는 한 사내에 대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제보를 해주신 분과 어렵사리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 통화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입니다. 통화 제보 주신 맞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제보가 잘 맞습니다. 아, 정말 자신이 좋으면 쓴다고 그 믿는 사람 믿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아,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말대로 그 사람이 자주 출몰한다는 곳에 저희는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런 특이점을 보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상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초능력자라고 믿는 이상한 사람을 보신다면 저희 제작진에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 예, 김상중 씨의 예, 제보 많은 부탁드립니다. 난 망했어! 띵디가! 띵디가, 조금만 마이크를 줄여봐. 네 마이크가 내 목소리 다 묻히게 해, 띵디가! 아니, 아니겠냐? 진진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진진아, 웃는 것밖에 못해? 던지마. 왜, 진진아?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아이, 진진아, 우린 영원한 베프잖아. 이런 녀석과 옆집에서 살았느니. 진진아, 뚜기도 불렀어. 야, 스폰지밥, 우리 진진이랑 같이 진진타운으로 갈까? 아이, 뚱아, 예전에 진진이가 진진타워 가다가 큰일 났잖아. 그리고 뚱이 너 오징어 튀김 먹어가지고 거기 있는 진진이타운 사람들 다 돌아가게 만들었잖아. 어, 맞다, 스폰지밥, 깜빡했어. 왜요? 갑자기 왜 저보고 친구 추가를? 아니, 저랑 아시는,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목소리가 다른 것도 있고. 누구 좋아하시는데요? 저, 혹시 말도꾼이라고 아세요? 되게, 그 뭐지,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좀 재밌어서 보고 있거든요. 좀 닮으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닮았다고요?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랑 목소리도 닮았고 재밌으셔서 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그 의견에 이의 있습니다. 말도콘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노란색이! 재판관님이 아닙니다! 재판관님! 병원에는 지금 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하세요 변호사! 발언 계속 하세요. 감사합니다. 검사님, 당신은 와일드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와일드쿤이라는 사람,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참된 오타쿠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또 뭐지? 대회했다고 했잖아요.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재판관님, 증인으로 계란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허용합니다! 갑자기? 계란님, 이제 선서해야 됩니다. 선서, 거짓 따윈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좋아요. 계란님은 와일드쿤에 대한 사람을 아십니까? 네! 반대요. 그러면 와일드쿤 보통 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그 댓글을 보면 항상 추하다라고 적혀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추한 사람도 아니고 예의도 그럭저럭 지키는 좋은 좀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재판관님 발언하세요. 증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완벽한 말이었고요. 이 자. 이상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여태까지 와일드쿤의 방송 다시 보기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하자로 노프씨! 안녕하세요, 하자로 노프입니다. 와일드쿤씨의 다시 보기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거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좋습니다. 와일드쿤씨는 평소 방송에서 만약 씹떡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주제가 나온다면 에이 씹떡들 아는 거 나왔다고 불만했지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과연 그가 진정한 씹떡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경험에서 보낼 수 있습니까? 하세요! 아, 그리고 그는 영국의 오차임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추한 사람이라고 추앙됩니다. 근데 혹시 변사님도 월드컵 아세요? 두 분 다 아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알고만 있지. 조경한 재판관님! 지금 변호인은 거짓된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최근 영상을 봤다는 증거로 하짜르 노프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호인! 반박하세요! 맞습니다. 확실히 저는 그걸 알고 있다고 했지. 잠깐!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흥분으로 그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잠깐! 저는 이 후회 말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으며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월드쿠치 남자, 사랑, 이런... 하지만! 그 사랑을 하고만 있지. 그에게 피해를 줄 생각도, 부담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걸 받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를 알고 있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검사님 반박하세요. 그의 사랑에 대해 거짓은 없었다고 봅니다. 결론 냅시다. 네. 계란님,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로크님 영상을 가끔씩 보는데 솔직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추하다 추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한 사람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럭저럭 재밌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도 있고 그 뭐지? 월드쿨님 얼굴 있잖아요. 캠 그거 나오는 거. 네네. 네네. 그 뭐지? 그립 테스트인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나오죠. 거기서 나왔었는데 다른 그 막 댓글을 보면은 어떻게 보다가 못생겼다라고 막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생기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이시고 그렇게 추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좋아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네, 정체를 저... 말하세요. 네? 와일드쿤의 팬이죠? 네! 알고 들어왔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앞으로도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시고 진짜 사랑해요.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시고 몸 조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저 봤지? 저 모습이 바로 참된 와일드쿤의 활짝이들이라는 거야. 어? 야, 위에랑 우에 칼 니들 반석에 그랜저래 빨리. 그랜저에 하고 사진 찍었어. 진짜 아 너무 재밌게 뽑혀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다들 각자의 능력을 너무나 잘 써주셔가지고요. 너무 멋있다. 네.